회장님, 면목이 없습니다. 조 의원님, 손님 대접이 영 엉망이십니다. 경찰서장 연결해. 빨리. 뭐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이름 무슨. 두 분 광고하는 분들이라고 하셨죠? 예. 저희 좀 도와주실 수 없겠습니까? BK가 지금 이 마을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안혜진 씨? 왜 그러시죠? BK그룹 회장님한테 폭력을 행사하셨더라고요. 폭력 행위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BK가 무진을 집어삼키려 한다는 건 뭐고 한 선배가 폭력을 행사했다는 건 또 뭐죠? 그것도 BK그룹 회장님한테요. 폭력이랄 것도 없어요. 그냥 시위 중에 계란 몇 개 던진 것뿐인데 그것도 경원들이 다 맞았지 백 회장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아무래도 한 선배가 잡혀간 사회 가봐야겠어요. 같이 가야지. 두 분 가봐야 괜히 상황만 꼬일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 고문 변호인이 가 계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그 정도쯤이면 훈방 조치 받을 겁니다. BK에서 무진 집어삼키려고 한다는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무진에 BK 화학공장이 세워지려는 건 알고 계시나요? 무진에 BK화학공장 들어서는 게 그렇게 위험한 일입니까? BK화학과 동일한 공장이 있는 다른 지역에서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가 있었어요. 사측에서 은폐해서 외부에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 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들 건강에도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었죠. 이미 발생한 폐해도 있습니다. BK화학공장 부지에서 비닐하우스를 치고 살던 분들 지금 비닐하우스 다 철거되고 난민처럼 살고 있어요. 집 없이 가족들 뿔뿔이 흩어져서 애들은 학교도 못 가고 있는데 불황자처럼 떠돌고 있어요. 아무리 BK에서 밀어붙여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공장 건립 못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2주 후에 공장 설립 찬반을 놓고 주민 투표를 하거든요. 문제는 공장이 지어져야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보는 주민들의 찬성표가 만만찮다는 겁니다. BK 쪽에선 그 점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겠네요. 저희도 우려하는 바가 그거예요. BK에선 분명히 막대한 홍보와 여론을 조작할 겁니다. 그래서 두 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부탁이요? BK 화학이 초래하는 환경오염 알리는 광고를 만들어 주십시오. 두 분이 만든 에베레스트 광고 뭉클했습니다. 그런 울림이 있는 광고로 환경위험 문제를 알리면 파급 효과가 클 거라고 확신합니다. 광고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맡을 거예요? 판단이 잘 안 서네요. 전 BK란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힘든 운명인가 봐요. 벗어나려 하면 할수록 더 억제는 기분이에요. 피곤할 텐데 지훈 씨 들어가 좀 쉬세요. 태백 씨는요? 근처에 누구 좀 만나고 올게요. 금방 갔다 올 거예요. 이태백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뭔가?
BK화학 공장 건립하는 거 제고해 주십시오. 환경오염 문제도 심각하고 주민들 반대 의견도 높다고 들었습니다. 자네가 뭘 안다고 나서는 거야? 환경오염 문제나 공장 건립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한 가지 사실만큼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이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에 맞아 죽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고요. 어렸을 때 무허가 주택촌에 살았습니다. 근데 BK에서 아파트 짓는다고 강제로 철거당하고 저희 가족 집 없이 뿔뿔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큰일을 하려면은 작은 희생은 어쩔 수 없이 따르는 법이야. 높은 곳에 계신 회장님이 보시기엔 작은 일이겠지만 저희 같은 당사자들한텐 한 가족의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BK화학 공장 문제는 특히 무진군 전체의 생사가 걸린 일이기도 하고요. 내가 왜 자네 같은 부류의 인간들을 싫어하는 줄 아나?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쳐서 모든 걸 남탓이나 하고 세상을 삐딱하게 보기 때문이야. 자네 집이 철거된 건 BK 때문이 아니라 무허가 주택전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자네 부친의 무능력 때문이라고 봐야지.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 걸 능력으로 보신다면 저희 아버지 능력 없으신 분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 하나 지키기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 노력하고 희생하신 분입니다. 저도 그럴 겁니다. 무진 그리고 지훈 씨 반드시 지킬 겁니다. 자네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내 힘을 과소평가하고 있구만. 아닙니다. 회장님 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겁납니다. 겁은 나는데 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조심히 올라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환경단체 광고 만들어요. 지금까진 회장님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살았는데요. 이젠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요. 그럼 맞서 싸울 거예요. 우리도 무진의 BK화학 들어오는 거 막는데 힘 보태요. 지훈 씨. 그리고 이건 이 간판 백화피로 일하는 거니까 오해 마시고요. 무슨 말이에요? 연인으로서가 아니라